하루에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고 버려지는 음료수 캔과 병들, 모으면 돈으로 환산되는 공병 환불 제도가 호주에도 있다는 것 아셨나요? 1977년부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된 공병 환불 제도는 2018년에 퀸즐랜드에 도입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정부 환경 정책 중의 하나랍니다. 벌써 5년이 되어가는데도 돈도 벌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이 꿀팁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퀸즐랜드에서 1년에 얼마만큼의 이런 물병이나 술병들이 유통되는지 아세요? 1년에 3조 개 정도가 유통됩니다. 퀸즐랜드가 사실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죠. 3조 개가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여서 쉽게 얘기하면 1초에 95병 정도가 소비되고 있습니다. 엄청난 수준입니다. 1초 95병이 어디로 갈까요? 우리가 잘 때든 쉴 때든 언제든지 계속 그만큼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게 사실 놀라운 숫자입니다.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른 분류를 통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작은 수고가 용돈벌이까지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? 자,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? 10센트 마크가 있는 플라스틱 병과 캔, 유리병들을 모아서 가져가면 그 개수만큼 환불해주는 Containers for Change 대포가 퀸즐랜드에만 30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 브리즈번 정중앙에 위치한 일롱필리 대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. 맥도날드에만 드라이브스루가 있는 게 아니라 공병 재활용도 이제 이렇게 한답니다. 고객분들은 보통 차에서 내리지 않고 트렁크만 열면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직접 모아온 박스나 병들을 내리고 몇 분 만에 카운팅을 해서 돈으로 환산해 주신답니다. 너무 편리하지 않나요? 차가 많이 밀려 있거나 바쁜 시간에 여유가 없을 때는 드랍오프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. 다운로드한 앱에서 멤버 아이디 번호를 제공받아서 드랍오프에 내려놓고 가기만 하면 2-3일 안에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. 혹시나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나 드랍오프도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신다면 혹은 식당이나 사무실, 샵이셔서 모이는 공병들이 많다 하시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직접 연락해 공병 전용 쓰레기통을 제공받은 후 픽업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이 정도면 뭐 모두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아닐까요? 외국계 기업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일의 현장으로 뛰어드신 김학준 대표님께 더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보았습니다. 얼마나 오실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 오시는지. 하루에 평균적으로 편차가 있지만 150분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요. 오셨지만 많이들 갖고 오세요. 왜냐면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저희는 한 고객 갖고 오는 평균 숫자가 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500개니까 50불 괜찮죠? 네, 너무 좋아요. 버튼들에 보면 10센트 리펀드라고 딱 써 있습니다. 고객분들은 10센트인 것만 보고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. 150ml에서 3L 사이에 있는 모든 거의 모든 공병들은 알루미늄이든 플라스틱이든 유리병이든 스틸이든 거의 다 재활용 그리고 10센트 보증금이 환불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곧 11월 1일부터는 와인 바틀이랑 스피릿 바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개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. 이 사업을 3년 동안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. 근데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하루에 저희가 수거하는 양의 플라스틱과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게 됩니다. 물론 저희는 많은 컨텐츠를 받으면 좋겠지만 소비하기에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끔 지켜봐 주시고 많이들 반응하시죠. 오늘 소개해드린 일롱필리 대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과 댓글을 참고해주시고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컨테이너스 포 체인지 많이 많이 동참해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